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711번째 시간 시편 21편 10절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12절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졸음거리이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프로크레인 땡큐.